헌법 제6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60조는 헌법 6조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헌법 6조는 그러니까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6조하고 그 요 헌법 60조는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먼저 헌법 제60조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열거 규정이에요. 여기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이러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열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열거 조약. 그래서 색깔 표시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그래서 자 5국공제 해보시면 국회는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기억을 안 해두시면 틀리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낯설어서 잘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해설해 봤는데 우호통상항해란 다른 나라의 국민의 국내 입국, 거주, 무역, 항해 등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을 그걸 이제 우호통상항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화조약이란 전쟁하던 국가끼리 전쟁을 끝내면서 평화유지, 포로인도, 영토할양, 배상금 지급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면서 맺는 조약. 그 다음에 영역 안에서의 주류라 그랬는데 주류는 군대가 어느 장소에 이제 머무는 것을 주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어를 정리를 통해서 이 헌법 조항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조약. 그 헌법 6조와 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 특히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국가 사이에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기 위하여 체결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서로 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헌법 60조이랑 아까 제가 같이 읽은 거, 60조이라는 열거조항. 그래서 60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협정이라든지 행정협정이라든지 문화교류협정 등 보통 이제 협정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데 단, 소파죠. 한미행정협정처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아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럼 선생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뭐예요? 보시면 국내법의 제정이 없이는 조약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 또는 국내법으로서 규율할 사항을 포함한 국내법으로서 규율할 사항을 포함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지. 국민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입법 사항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소파 규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사건 조약, 그러니까 한미행정협정인 거예요.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에 관여 없이 체결된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것이고 국군의
방금 그 다음에 외국 군대의 주류. 그 지휘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 그 다음에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약.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도 소파 규정은 사전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그래서 소파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요게 가장 시험에 자주 잘 나와요. 그다음에 조약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이걸로 끝나지, 끝나면 더 나아가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요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거나 법률 헌법 소원 직접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항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걸 다투려고 할 때는 대법원의 명령 규칙 위헌 위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그러니까 직접성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법령 헌법소원, 여기는 법률로 헌법소원. 그러니까 합해서 그냥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법률적 효력을 가질 때는 법률 헌법소원인 거고 대통령령의 효력을 가질 때는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통칭해서 법령 헌법소원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다툴 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그러니까 이 머무는 것은 모두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는 거. 자, 이렇게 헌법 60조 같이 살펴봤습니다.